다 천연으로 숙성해서 그 자연의 맛과 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올리브유의 품질은 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데요. 0.2 이하는 굉장히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고요. 0.08 고유 레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산도가 낮을수록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네. 진짜 향긋한 좀 과일 향이랑 네. 맛이 나네요. 네네. 신선한 열매를 짜면 과일의 맛과 풀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좋은 올리브를 찾기 위해 서연경 대표는 세계 이곳저곳을 수소문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사랑 공동 연구 개발해서 런칭까지 하게 됐어요. 열을 가하지 않은 냉 추출 방식으로요. 신선함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녀의 야심작은 또 있었으니. 천연 유기농 오일 그대로 자연 숙성한 올리브 비누입니다. 올리브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유기농 올리브유를 농축. 최소 6개월 이상 자연 숙성해 만든 건데요. 장장 10년을 연구한 끝에 완성한 결실입니다. 비누요? 오래 문질을 넣으실수록 차원이 다른 수분감이나 보습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항염, 항산화, 항알러지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에서 인정받았어요. 오랜 시간 올리브유에 미쳐 산 인생. 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장 폐색이다 보니까 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잘 못 가게 돼서 그로 인해서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안 나가다 보니까 염증 질환이 엄청 심했었어요. 불편하죠. 어릴 적부터 장 폐색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녀. 우연치 않게 유럽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삼시세끼 올리브오일을 매일 주더라고요. 네. 제 몸에 큰 변화를 느끼고 나서 제가 직접 만들고 창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아, 그 효능감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와, 신난다. 마사지하자. 향이 너무 좋은데. 딸도 올리브유 사랑이 대단한데요. 대물림이 됐어요.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전체가 뭐 진물의 피투성이었는데 지금 피부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예쁘고.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요. 딸의 아토피에도 도움을 줬다는 올리브유. 이러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올리브유 마니아에서 올리브유 제조업 대표로. 하지만 그 길이 쉽진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판매만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판판대로 지원 사업을 알게 됐었고요. 라이브 커머스 지원도 받아서 직접 판매도 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매출이 20% 이상은 해마다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와 다양한 박람회 참가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박람회 이제 출장 준비하고 있어요. 수출을 하면서 좀 더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